여러분 안녕하세요. 재벤트 에베랜드 담당 에비 맞습니다. 오늘 8월 10일 목요일 풀업 챌린지 40회 하는 날인데요. 제가 평소에 풀업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따로 못 찍었어요. 아빠! 오늘 제가 풀업을 40회 아빠!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40회까지 이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풀업으로 등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티랩바를 이용해서 티바로우를 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재미없게 하세요. 자, 휴가 갔다 와서 팔이 좀 탔습니다. 40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95kg도 나갔는데 휴가 갔다 와서 체중이 좀 늘었어요.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. 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 같은 경우 제가 횟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세가 좀 흐트러질 감이 있어요. 그것도 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10회 남았습니다. 이게 연속 동작을 하실 때는 특히나 횟수를 늘리실 때 좀 전에 와이드 그립을다가 오버 그립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팔이 많이 그래도 팔 같은 경우는 이두 같은 게 많이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. 아빠. 와이드 그립을 한 경우 두 번째 세트는 좀 좁은 그립 뉴트럴 그립이나 내려온 그립으로 그립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두 개는 또 와이드 그립, 오버 그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트랩바 끝을 바벨 구멍에 맞추시고 트랩바 티바로우를 하시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언더라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좀 더 깊은 자극을 주고 싶으나 최대한 스윙 방식으로 하시면서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. 시작!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야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